도발 도발. 어 뭐야 나. 긴말 주세요. 오케이. 오늘은 그림자 송곳니 성체를 갈까 합니다. 이번에 추석인데 모두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요? 저는 추석에도 와우를 합니다. 그림자 송곳니 성체는 제가 언뜻 흑마법사로 왔다가 탈탈 털리고 시청자분 도움까지 받았는데도 털린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크로 반드시 깨고 말겠습니다. 이제 다 모였네요. 히히. 하하하하하. 이렇게 5인 파티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 빼고 다 언데드네요. 제가 드디어 첫 행을 아유 씨. 첫 행을 맞고 있습니다. 무려 방패도 없이 개트롤. 그래도 제가 레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4레벨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안전한 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벨 진짜 깡패긴 하네요. 레벨이 높으니까 딜이 안 들어오네. 아, 네 명이 붙었지만 레벨이 깡패라서 레벨이 거의 10 차이 나기 때문에 안전하죠? 아, 좋습니다. 남작 실버레인. 와, 예전에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고생했었는데 진짜 물량이 깡패구나. 야, 300 실버레인 가문의 문장 힘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싸, 반지 바꿨습니다. 아싸, 방패가 나와서 이번 제대로 방패로 바꿔서 탱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야, 방어력 1600. 방패 방어력이 600이 올라갑니다. 623. 네 자릿수가 됐죠? 딜이 꽤 잘 박히네. 아, 둥기류도 숙련도가 있었군요. 아, 다행이네요. 아, 저 달 표시가 재우는 거구나. 분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 잡았습니다. 아루갈의 후예들을 방해하는 인첩석 체력. 가죽은 필요 없고 등은 필요하겠네.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예전에 여기 혼자서 왔을 때 보이드워커들 내려와서 완전 공포였는데 지금은 얄짤 없죠? 그냥 물량으로 찍어두르죠? 저 여기서 깨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40레벨 흑마법사 할 때 그때 여기서 박살났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넵. 한 명씩 끌고 와서 해치우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 많습니다. 오!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싸! 잡았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 이 D부터는 아예 처음 가는 곳입니다. 본 적도 없는. 어? 바로 끝나나 보네? 아, 진짜. 보스 직전에 전멸당한 거였구나, 흑목업사. 아, 뭐 나올지 불안한데? 엄청 센 건 아니겠지? 아, 밑에 이렇게 있구나. 지금은 사용할 수 없어. 좋아요. 가죠! 이리 와! 26레벨! 와, 저기서도 쏠 수 있구나. 아, 나 멈췄어요! 뭐야! 기절했다, 기절. 도발, 도발! 어, 뭐야, 나! 늑대인간 됐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 딱, 나 어딨어? 어, 저기있어? 이리 와! 분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분노가 부족합니다. 너의 분노를 폭발시켜라. 이리 와, 이리 와. 이 누가 딱대. 막타는 막역이다. 막역! 가스! 된 건가? 이루갈의 허리띠! 어, 지능 꽤 나왔네요. 아, 제게 아니군요. 휴감입니다. 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루갈의 최후. 이루갈의 머리. 실바나스의 인장. 아. 점수 많이 주네. 3300이나 주네요. 그럼 오늘의 수학. 오늘의 수학은 실버레인 가문의 문장. 힘 7을 올려주고 체력 3 올려주는 반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바나스 인장 먹었고요. 처음으로 어깨방어구를 이제 능력치 붙어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지금 힘 4가 붙어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랑색 방패. 도중에 방패를 먹어서 탱을 방패탱으로 했죠. 방패탱 해보니까 분노가 좀 부족해서 스킬로 좀 분노 수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령관의 문장 방패 방어도 있고요, 힘 있고요, 체력 있고요. 아, 좋은 거 나왔네요. 사냥할 때는 양손으로 하다가 파티 사냥이라던가 파티 던전 같은 거 갈 일 있으면은 문장 방패로 교체해서 던전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파티 하신 분들이 퀘스트 공유를 해주셔서 굉장히 편하게 퀘스트 받아서 깼는데. 아, 즐거운 추석 정의 던전이었습니다. 굉장히 한이 서려있는 던전이었는데 결국엔 깼네요. 모두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